예, 이번 시간에는 폼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컴포넌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폼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그 입력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하거나 그리고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컴포넌트들을 의미합니다. 예, 뭐 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HTML에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HTML의 기능성,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폼이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면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이 생활 코딩에 있는 HTML 수업 중에서 이 폼에 대한 수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폼 엘리먼트는 어떻게 컴포넌트로 만드냐면 자, 우선 폼 엘리먼트를 시작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그리고 폼 엘리먼트로 끝나죠. 그리고 폼 엘리먼트는 두 개의 주요한 속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폼 엘리먼트의 하위에 들어오는 이폼 컴포넌트들, 예를 들면 텍스트를 입력하는 텍스트 필드 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 콤보 박스 이런 이 사용자의 정보를 받는 컴포넌트들의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입력했을 때그 정보를 어떤 서버에 어떤 파일로 전송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이 form.php라는 파일은 이 HTML이 쏘아준, 전송한 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든 처리를 하겠죠. 그게 이제 액션이라는 거고요. 자,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뭐 전부 다 위쪽에 있는 제가 생활 코딩 수업에서 다 설명을 드리니까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폼 엘리먼트 안에 보시는 것처럼 input 태그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type로 text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 text field, 즉 사용자가 문자를 입력하는 컴포넌트가 되는 거고요. 자, submit이라고 하는 type로 데이터를, submit이라는 type의 속성을 가진 input 엘리먼트를 배치하게 되면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들을 이 폼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션이라고 하는 액션이 가리키고 있는 파일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jQuery 모바일과 폼의 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면 자, jQuery 모바일은 HTML 폼 컴포넌트를 이 터치 중심인 모바일 운영체제에 최적화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레이블은 어떤 특정한 폼이 어떠한 제목을 갖고 있는가,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가와 같은 그 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태그죠. 그래서 레이블에 포가 들어오면 그 폰은 포가 베이직이면 아이디 값이 베이직인 폼에 대한 레이블이 요 레이블 태그의 컨텐츠 영역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 아이디 값이 베이직인 엘리먼트는 밑에 있는 이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이제 텍스트 필드니까 이것에 맞는 컴포넌트로 변경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 위에 있는 폼을 제가 카피해서 이 컨텐츠에다가 입력을 우선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예제를 실행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큼직하게 이렇게 텍스트 필드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요 예제를 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카피해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요 예제에서 자,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행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input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나타나고요. 그 밑에는 그 input 레이블에 대한 요 폼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폼이 위에 있는 요 텍스트 필드가 위에 있는 텍스트 필드보다 크기가 작잖아요. 그건 뭐냐면 데이터 민이라고 하는 속성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속성을 제거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이 화면이 크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이 레이블 자체를 이 레이블은 사용자에게 어떤 입력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이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중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이 모바일 환경에서는 화면이 좁기 때문에 레이블을 생략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이 레이블에다가 UI Hidden Accessib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주게 되면 요 레이블이
화면상에는 표시가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카피해서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인풋이라고 하는 레이블은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제가 아니라 안 보이게 된 거죠. 실제로는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 jQuery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이 폼 UI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텍스트 인풋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텍스트 에어리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치 인풋은 뭐 텍스트 필드인데요. 이 아무래도 모바일이나 모바일뿐만 아니라 이 검색과 관련된 기능들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검색과 관련된 디자인으로 이 텍스트 필드를 꾸며주고 싶을 때는 이 서치 인풋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자, 이 풀립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셀렉트 박스, 콤보 박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온오프 기능과 같이 키고 끄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버튼이고요. 이 슬라이더라는 것은 어떤 숫자를 입력할 때 그 숫자의 값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이 슬라이더에 있는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요것은 체크박스와 같은 건데 여러 개의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 폰트 스타일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체크박스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선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수평으로 이 버튼들을 배치한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라디오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요 밑에 있는 요거는 이것도 라디오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jQuery 모바일의 이 문서 페이지에서 이 폼 엘리먼트 갤러리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이 UI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사용자에게 받고 싶은 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적절한 UI를 선택하셔서 사용자에게 제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사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왼쪽에 있는 이 항목들을 통해서 열람할 수가 있으니까요. 필요한 것을 직접 찾으시면 되겠습니다.